자, 2번 방법. 다육이랑 음악만 넣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쇼츠 영상에서는 저작권 때문에 음악이 15초밖에 제공이 안 되세요. 뭐 10초에서 뭐 12초, 15초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내가 세로로 동영상을 찍고 저번 시간에 배운 방법대로 음악을 삽입해도 앞에 10초에서 10초, 15초 요 정도만 음악이 나오고 뒷부분은 이제 음악이 나오다 끊겨요. 저도 그런 줄 모르고 맨 처음에 제 쇼츠 영상을 보시면 좀 웃긴데 음악이 나오다가 뒤에는 끊겨요.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뭐 노트북이나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저작권 없는 음악을 치세요. 유튜브 앱에 들어가서 저작권 없는 음악을 치시고 그럼 여러 가지 이렇게 저작권 없는 음악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 눌러볼게요. 자. 신나는 비트의 밝은 음악 이제 나오네요. 이제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고르세요. 다른 걸로 가볼게요. 저작권 없는 음악. 자, 이렇게 저작권 없는 음악이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뭐 크기를 맞춰서 옆에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 핸드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말은 하지 마시고 이제 찍는 거예요. 여기 시간을 보시고 여기서 시간 조절을 할수 있으세요. 이렇게 찍으세요. 그럼 두 번째 방법, 내가 말은 하지 않고 저작권 없는 음악에 동영상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자, 15초 이상, 네, 15초에서 60초 이하. 60초 이상이 되면 아까처럼 영상 앞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으세요. 자, 저작권 없는 음향이랑 이렇게 찍게 됩니다. 이렇게. 자, 2번 방법. 다육이랑 저작권 없는 음악이랑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올릴게요. 유튜브를 누르세요. 플러스를 누르세요. 여기 쇼츠 동영상 만들기. 보이시죠? 이거 누르세요. 그럼 여기. 아까 그 빨간 거 누르지 마시고 여기를 누르세요. 그 네모난 모양을 누르세요. 그럼 방금 제가 음악이랑 이렇게 만든 동영상 보이시죠? 이거 누르세요. 찍혔죠? 음악이랑 다육이랑. 예. 여기 시간 조절 앞뒤로 자르세요. 자, 그리고 다음. 여기 사운드 텍스트 이거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여기 필터로 뽀샵 한번 해볼게요. 뽀샵. 완료. 다음. 자, 그럼 여기에서 2번 예문. 15초 이상 쇼츠 만드는 법. 참고하세요. 여기다가 쇼츠 다육이. 얘 이름이 몰라코 이렇게 해가지고 쓸게요. 자, 그리고 완료하시고 공개 상태에서 공개. 바로 공개하고 확인하시면 바로 올라가는 거고 제가 예약을 해볼게요. 바로 올리는 건 저번에 배웠으니까 지금 계시는 저번에 배웠죠? 예약. 29일로 예약할게요. 확인. 오전 10시가 좋아요. 10시로 할게요. 확인.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말한 그 29일, 그 10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용 아님을 꼭 확인하시고 쇼츠 동영상 업로드 누르세요. 이제 누르셨죠? 그럼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올린 그 쇼츠 동영상이 예약이 잘 됐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 거. 제 거에서, 여기. 콘텐츠 보이시죠? 이거 2번 예문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1번 예문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약된 날짜가 보여요. 여기서 더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쇼츠를 누르세요. 그럼 여기에 제가 쇼츠 예약한 게쭉 나와요. 그 제가 옛날에 그 26일 예약한 거, 뭐 30일날 예약한 거, 30일날 예약한 거, 이거 다 보이시나요?
제가 쇼츠 이렇게 예약을 미리 예전에 해놨는데 그게 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1번 예문. 1번 예문 여기 이렇게 27일날 예약됐다. 요거는 업로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수정하는 거 한번 봐볼게요. 동영상 수정. 수정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1번 예문 저 쇼핑했어요. 다육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콩분 다육이 이렇게 해가지고 더 추가할 수 있고 설명 추가란에 여기다가 더 쓰고 싶은 뭐글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5천 글자까지 쭉뭐 태그를 더 하고 싶으면 태그를 더 써도 되고 내용 설명을 하고 싶으면 더 하고 싶어도 되고 여기도 여러 가지 그 단어를 쓰시면 나중에 AI가 검색했을 때 이제 더 되게 다양하게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날짜, 공개 상태, 날짜, 그리고 지금 게시, 지금 게시하고 싶으시면 지금 게시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예약한 날짜를 아니면 뭐 31일로 하겠다. 그럼 확인 누르시고 오전 10시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예약한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세요. 자, 여기서 저장 이렇게 하시면 변경하시는 거예요. 쉽죠? 아니, 더 쉽게는 못 알려드려요. 이게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쇼츠 동영상 더 쉽게 내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쇼츠 동영상 올리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유튜브 내 채널. 제 채널에 보시면 이렇게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하장, 뭐 축하해요 하는 이런 카드 같은 거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 이제 앱으로 가야 되잖아요. 앱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앱으로 이런 영상 만드는 법 이제 올려드리고 이제 가로로 찍는 영상도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찍는 영상도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 제가 쭉 한번 너무 쉽나요? 너무 쉬운 거 가르쳐 드려가지고. 아무튼, 저 같은 왕초보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쉽게 동영상 찍는 법 알려드렸어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